빠방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노치마 정신줄 영상 경축. 오늘은 노치마 정신줄에 미쳐버린 세계관부터 가족들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몰라도 되는 노치마 정신줄 속 100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절 찬란했던 웹툰 르네상스. 뭐? 지금도 난리긴 하지만요, 초창기 웹툰도 대작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웹툰 대작들 속에서도 미쳐버린 존재감을 뿜뿜하던 이 작품, 노치마 정신줄. 오타쿠와 너드 그 중간 어디쯤에 나사풀린 대학생 아들, 입시 스트레스와 왕성한 식욕의 여고생, 대기업 만년과장 아빠, 그리고 이 셋을 케어하는 엄마. 이렇게만 보면 평범한 일상만화 같습니다만, 정신줄을 툭 하고 놓는 순간 초특급 병마술로 바뀌는 매직. 월급날 지름신이 강림할 때, 직장 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학교나 학원에서 욱할 때, 살다 보면 가끔 정신줄을 놓는 순간들과 마주하잖아요. 노치마 정신줄은 우리 대신 정신줄을 놓고 마음껏 때리고 부숴주며 현생에 지쳐버린 독자들의 속을 뻥 뚫리게 해주었죠. 일종의 대리만족이랄까요? 이렇듯 병맛 일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년간 네이버 웹툰 랭킹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 2014년에 애니와드에서 투니버스에서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다는. 여기서 잠깐! 그래서 정신줄이 대체 뭐야? 정신줄이란 인간의 정신을 줄로 희화화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정신을 끈에 비유하는 건 한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죠. 또한 과학적으로 보면 정신줄은 뇌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정신을 확 붙들어매는 뇌의 신호가 약해지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도 머리 위 손으로 정신줄을 꽉 붙들어매고 있죠. 하지만 정신줄 단단히 놓은 이 만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정신줄을 놓고 만든 작품이냐? No, no. 반대로 정신줄을 아주 꽉 붙들어매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노치마 정신줄은 웹툰계의 초통령 신태훈 글작가와 나승훈 그림작가의 협업으로 제작된 만화로 두 사람의 미쳐버린 케미가 명작을 만들어냈죠. 때는 게임 산업이 불황으로 잠시 휘청거렸던 2008년, 글작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관련 상품을 개발, 그림작가는 팬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천재적인 실력의 그림작가를 눈여겨본 글작가는 같이 웹툰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죠. 당시 그림작가는 대학 졸업 전시를 준비할 때였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웹툰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이차는 무려 띠동갑. 신태훈 작가는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정신연령이 낮아서 실제적인 큰 차이는 느끼지 않았다고 했지만, 학교생활을 하던 나승훈 작가와 웹툰을 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만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던 두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다양한 드로잉을 하며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블로그 속 사진을 보게 된 신태훈 작가님. 이 사진 속에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아래에 정신줄을 놓고 싶은 시즌이라는 코멘트가 써져 있었죠. 이거다.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신태훈 작가는 정신줄을 놓는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기획에 착수합니다. 이후 생각해낸 수많은 아이디어들, 거대한 정신줄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펠레토비처럼 머리 위에 뿔이 달린 모습,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만, 정신줄을 끌어안은 채 일상생활하는 게 말이 되냐, 머리 위에 뿔 모양은 너무 흔한 거 아니냐, 정신줄을 놓는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죠. 그렇게 1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이 캐릭터, 짜자잔. 응? 머리 위에 손? 네, 일상툰 느낌의 만화인 만큼 양손에 제약이 필요 없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정신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다만 초창기에는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우픈 사연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노치마 정신줄, 엄청난 인기를 끌며 네이버 웹툰의 정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작가님의 그림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노정 특유의 동글동글한 그림체 그리느라 힘들었다고 하죠. 작가님들의 한 번 더 정신줄을 놓는다? 그럼 레전드 작화가 탄생합니다. 200회 특집을 맞아 메인 캐릭터들을 성반전 시킨 건데요, 정신이는 정심이, 정주리는 정주혁, 정과장은 정관여, 정신이 엄마는 정심이 아버지, 앨리스는 알렉스, 종과 밥은 제인과 펠라. 역시 정신줄을 놓아야 이런 명작이 탄생하는 거군요. 네, 이 만화 짱구 같은 일상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스폰지밥 재질이거든요. 이런 장면? 이런 장면? 뚝 하면 때려부수고, 외계인의, 귀신의, 로봇의, 짱구나 아따맘마 기대하면 깜짝 놀라죠. 이 중심에는 이과계열 천재 매드사이언티스트 아들, 코끼리 뺨치는 천하장사 먹방러 딸, 만년과장의 탈을 쓴 불사신의 염동력 마스터 아빠, 전직 세계관 최강의 킬러 엄마까지 정신줄 놓은 설정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중 최고의 먼치킨은 정신이. 다들 정신이, 정신이에서 잘 모르지만요, 이름 자체가 신이죠. 네, 정신이는 신이에요. 떡잎부터 남다른 매드사이언티스트. 때는 15년
15년 전 정신이 유치원 시절 오늘도 정신이 엄마에게 자랑질을 시전하는 철수 엄마. 자기 아들이 너무 똑똑하다며 영재 테스트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철수에게 질 수 없다며 반강제 영재 테스트를 진행. 엄마의 눈물을 머금은 버금 89,900원이나 들였지만 꿀잠자는 우리의 정신이. 반면 철수는 멘붕에 빠진 난감한 표정인데요. 정신이는 아무렇지 않게 철수의 테스트지에 답을 적어주죠. 그것도 알로요. 와! 이처럼 노는 물이 달랐던 정신. 뭐? 2살 때 안마 의자를 만든다든가 5살 때는 현대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던 아르키메데스의 악몽을 유아용 컴퓨터로 간단하게 풀어버린다든가. 예, 천재적인 건 이미 다 아는 얘기죠. 발명품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발명품들을 찍어내고 있죠. 이 수많은 발명품들 좀 보세요.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정신이 발명품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먼저 강철정장. 히어로 영화를 보고 감명받은 정신이가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각오한 채 집안의 온갖 물건을 때려넣어 만든 궁극의 슈트로 필살기는 어마어마한 위력에 반짝반짝 펀치. 두둥. 건물 몇 층은 가뿐히 뚫어버립니다. 문제는 위력이 너무나도 강력한 탓인지 자신도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두 번째, 정신이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쫄쫄이 트레이닝복. 이 트레이닝복도 워낙 추리해 보여서 그렇지 엄청난 슈트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브레인 정신이는 여기에 배변 기능까지 탑재했는데요. 배소변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1시간 동안 급속 건조하고요. 분해해서 공기 중에 금가루로 분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옷의 소재는 저주받은 친해금속 자카리움 X. 정형계의 말도 안 되는 세계구조를 실현시키는 초고강도 고탄성의 분자구조로 어떠한 충격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몸무슨 엄마한테 한 방에 찢어졌죠. 이렇게 옷이 많은데도 이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이는 인상 깊은 영화를 보면 그 옷을 만들어 입는 습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소룡에게 꽂혀있는 상태. 레옹에 꽂혔을 때, 영웅본색에 꽂혔을 때, 링에 꽂혔을 때, 반제장에 꽂혔을 때 이런 슈트를 개발해 입었다는. 처음 이소룡 영화를 봤을 때는 쌍절곤 모양으로 슈트를 개발했는데요. 걷기 힘들어서 지금 버전으로 바꿨다고 하죠. 정신이의 정신줄 놓은 패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름에 비키니를 즐겨 입는다고. 이외에도 인력 US4 코스튬, 캡틴 썬더, 정주리 로봇, 이동식 전동병기, 안젤리카, 외계 전파 감지기 등 발명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와? 세계 최강자 정신이의 손재주는 발명뿐만이 아닌데요. 맨날 방구석에서 팬스러운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지 요리도 정말 잘합니다. 이거 보세요. 비위 끝판왕 주리 엄마마저 기겁하게 만든 흉측한 심야어를 간단하게 손질하는 것도 모자라 인류 셰프급 솜씨로 회를 뜨는 건 기본. 라면왕 김라면이 획기적인 라면 맛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정신이 표 라면 레시피로 김라면이 다시 라면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손재주는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의 전문가급 프라모델의 페인팅 기술을 응용해 엄마의 사랑해요 손님들에게 수준급의 네일아트를 선보이기도 했다는. 짜자잔. 진짜 덕후들 설레게 하는 포인트는 바로 미모. 아주 가끔씩 등장하는 정신이의 8등신 버전 모습 보면 지방 5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여고생들의 꿈의 파라다이스 훈남고에 재학했던 것은 물론 고등학생 당시에도 이과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볼을 파고 피자로 옷을 만들어 입고 온갖 진상짓을 다 부려도 1등이를 훅 빠지게 만들었다는. 얼굴이 잘생겼으면 키는 작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녀. 키가 무려 187cm. 네? 괜히 훈남고 출신이 아니죠. 하지만 정신이의 큰 키에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만 7세에 175cm에 발 사이즈 290mm를 달성한 정신이 1년 만에 무려 60cm가 자라났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이 속도라면 17살에 4m80cm까지 자라나고 한 끼 식사로 100kg를 먹을 거라고 경고하죠. 이에 놀란 부모님은 성장판을 닫으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물 대신 콜라, 야채 대신 라면이랑 군만두, 잠도 못 자게 밤새 게임만 시키질 않나. 계속 구부정하게 앉아있게 만들죠. 가진 노력 끝에 성장판이 닫히고 그렇게 만든 키가 187cm. 역시 정신줄 놓은 전개. 대신 부작용으로 약골의 게임 덕후가 됐다는. 이외에도 정신이의 순환사는 계속되는데요. 시간은 과거 2층 침대를 샀을 때 정신이와 주리는 서로 2층에서 자겠다고 싸우는데 참다 못한 엄마는 높은 데가 좋냐며 정신이를 아주 높이 던져버리죠. 그때 생긴 트라우마로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아직까지 바닥에서만 잠을 자는 슬픈 사연. 다른 캐릭터들 보면 평소엔 정신줄을 잡고 있는데요. 정신이만 처음부터 정신줄이 놓여있죠. 과거의 사고들로 정신줄을 완전히 놓게 되었다는 후문이. 빠방이들은 정신이가 과거에 흡연자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연재 초기 심부름 에피소드에서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하얗고 네모나고 맛난 두부 대신 가져온 건 담배 한 무대기. 이날 역시 겁나게 후드려 맞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비슷한 설정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조금 놀랍네요. 이렇듯 정신이가 브레인을 맡고 있다면 주리는 미쳐버린 파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걸레 하나 잡아달라고 했다가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는 건 기본. 소파를 등에 메고 플랭크를 하는 여유까지. 얼음. 사실 주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우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14년 전 주리가 5살이던 시점. 말도 지지리 안 듣고 부수고 던지고 정신이까지 두드려 패버리는 주리의 모습인데요. 엄마는 그런 주리의
과격한 행동에 걱정이 가득했죠. 그때 눈에 띈 예절학원 표지판 이거다. 그렇게 사정사정하여 주리를 예절학원에 보내는 듯 성공. 무슨 이곳은 험악한 형님들의 아지트였다는 와 인사도 과격하게 잘하고 꽃무늬 옷을 즐겨 입고 항상 등 뒤를 안마해주는 주리의 모습에 감격한 엄마 아빠. 시간이 흘러 주리의 운동의 날, 주리는 예절학원 형님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입장하는데요. 각다리 싸움 28연승 달성으로 몸을 풀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모든 동급생 아이들을 갈라버렸다는 이 비장한 자세주 보세요. 이런 무서운 신체 능력은 어떻게 보면 각성한 것 뿐입니다. 사실 주리가 가진 초인적 능력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5살 꼬마아이의 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큰형님, 직접 막힌 혀를 뚫어주겠다며 무시무시한 기를 주리의 등 뒤로 쏘아붙이는데 바로 그 순간 이건 흑룡의 기운. 주리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흑룡의 소유자로 큰형님의 기를 모조리 흡수하는 것도 모자라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대사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정치 가문이 생활비에 허덕이는 이유 바로 주리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먹어대죠. 한 끼에 쌀 한 가마니는 기본이요. 고기 뷔페에서는 고기만 10톤을 먹어치우고요. 전설의 전보라면도 여유롭게 먹어치웠다는 특히 소름 돋는 이 장면. 원령으로 흑화한 세라가 주리에게 빙의한 장면인데요. 이미지를 파탄시키겠다며 숨쉴 틈 없이 집어삼켜보지만 타격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님의 모습. 여기서 궁금증. 아니 이렇게 먹어대는데 왜 살이 안 찌는 걸까요? 두둥. 먹는 그대로 다 내보내니까 덜 찌는 겁니다. 네, 주리는 노정에서 생리현상을 담당하고 있죠. 매일 과식을 하니 틈만 나면 방귀 끼고 지리고 하는데요. 문제는 나문이도 그 피해자라는 것. 사건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날도 주리는 신나게 먹고 집으로 가는 길 괜히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때 처음 만난 나문이, 주리는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 상황 돌입. 방귀를 필사적으로 참아보지만 결국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버스에 탄 승객 전원은 생화학 가스에 모두 정신을 잃고 나문이 역시 그 충격으로 뇌에 타격을 입는데요. 그때부터 콩깍지가 씨게 씌어버립니다. 주리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나문이 눈에는 예쁘게 필터링 되죠. 오히려 내숭 떨지 말라고 하는 거의 탄 나문이. 이렇듯 식신의 배령녀의 온갖 생리현상의 기믹이 더해져 코믹스러운 이미지로 구축된 휴리. 이런 개그에 휘말려버려서인지 인기 투표에선 항상 5위를 차지했는데요. 작가님들도 이런 주리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강수를 둡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주리는 DBJ 엔터테인먼트의 개발팀장의 눈에 띄어 오디션 제안을 받는데요. 뚜렷한 이목구비, 호소력 있는 눈빛, 그리고 건강미 넘치는 다리까지 천부적인 끼를 가지고 있다며 칭찬 세례를 듣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주리는 개발팀장이 건네준 종이를 살펴보는데 발성훈련에 유연성훈련, 무대 장악법까지 아이돌 데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그렇게 주리와 친구들은 부푼 기대감을 아는 채 오디션에 참석. 화려한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이러다 진짜 걸그룹 되는 거 아니냐며 김칫국을 한 사발 마셔보지만 라 핑크스 썬더에어 정글 코코넛. 네,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이었다는. 그렇다면 주리의 초인적인 육체 능력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바로 엄마. 정씨 일가의 실세이자 주인공 남매의 고삐를 휘어잡고 있는 엄마는 절대적 지배자 혹은 세상의 모든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악한 전사로 불리며 일화의 소개서에서조차 아무도 대적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전투력임을 체감할 수 있죠. 벽돌을 과자 부수듯이 부숴버리는 것은 기본. 웬만한 사람들은 익힐 수 없는 금단의 비공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요. 무시무시한 헌터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죠. 사실 엄마가 달리 말야 집에서나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지 엄마도 과거엔 날렸다고요. 코드네임 블랙로즈. 한때 조직에 의해 비밀리에 키워진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 능력이 세계관 최고 수준. 엄청난 파워의 줄이마저 한 손에 제압할 정도이죠. 싸움만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집에 공부 분위기 조성한다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썬더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나 부업으로 미용실 알바를 하다가 순식간에 원장으로 승격되기도 했죠. 밖에서 뭘 하더라도 날아다닐 엄마지만 가족을 위해 집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와? 여기서 궁금한 점. 오빠는 정신, 동생은 주리, 둘이 앞에서 정신줄이, 아빠는 정과장. 그런데 엄마는? 퀴즈에 나왔을 때는 심지어 가족들도 이름을 몰랐는데요. 최선녀라는 루머가 있긴 하지만 퀴즈 선택지일 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작가님은 한 강연에서 엄마 이름이 없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자녀를 둔 엄마는 본인의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지었다고 하죠. 엄마만 이름이 없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브레인 아들, 엄청난 파워와 전투력의 아내, 그리고 딸. 그렇다면 아빠는 just 만년 과장. 다들 과장이어서 정과장이라고 불리는 줄 알지만 이름 자체가 정과장이죠. 이름값은 해서 다행인데요. 회사에서 하는 것 보면 과장까지 단 것도 기적입니다. 업무 시간에 낮잠은 기본, 티타임 즐기면서 블로그를 하질 않나.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도 그냥 내팽개 쳐버리죠. 에이, 그래도 세계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근속연수도 오래됐는데 연봉은 높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월급은 287만원 뿐이죠. 그럼 정신이 발명품 만드는 돈이랑 주리 식비는 뭘로 되냐?
이건 경구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 이 양육비가 아빠 월급의 10배라고 하네요. 겉보기에는 신세 좋아 보이지만 경과장의 삶도 참 고달픕니다. 어렸을 때 성적은 상위 8%, 세계적 대기업까지 입사한 정과장. 가끔 설계도 그리는 것 보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건 그냥 해탈했기 때문이죠. 그의 나이 50세,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상률 0%의 낮은 월급과 기나긴 승진적체, 높은 업무 강도, 인성 나쁜 동료들. 한 번은 엄마가 회사에 따라갔다가 힘든 회사 생활에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걸 25년간 했으니 지칠 만도 한 거죠. 적성에도 안 맞고 힘들지만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다녀도 월급이 낮으니 집에선 죄인일 뿐. 공식 서열 최하위로 안젤리카에게도 무시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리 치고 허리 치고 가장 불쌍한 캐릭터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스트레스성 탈모로 머리가 우수수 빠지고 있다고. 그래도 늘 웃으며 가족들에게 신경질 한번 내지 않는 정과장. 이렇게 보니 참 대단하네요. 사실 정과장의 적성은 핑크핑크한 깜찍이라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이게 바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깜찍이 블로그.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 아저씨의 블로그라고 보기에는 오컴 러블리한데요. 감성 터지는 깜찍이 포토 에세이 한번 보실까요? 깜찍이 씨의 글을 보며 기분 업 시키자. 누가 중년의 아저씨의 블로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후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던 정과장의 깜찍이 블로그는 1일 조회수 1000만회를 달성하며 팔로워 2만 3천명을 돌파. 블로거 깜찍이가 시리얼을 언급하면 전 직원이 출동해서 사먹고, 반바지 착용 샷에는 남 직원들의 환호를 얻어내는 등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가 폭망하는데 화보집에서의 정체가 탄로나자 팔로우 수는 순식간에 0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시즌2로부터 8년 후 명예퇴직을 하게 된 정과장. 퇴직금 탈탈탈 털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 하루도 채 안 돼서 전부 완판돼버리죠. 이제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가족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노정이 재밌는 이유. 등장인물들의 케미도 케미지만 썬더그룹, DBJ그룹부터 정령계, 소녀의왕국, 바닥의 왕국, 절약의 왕국, 배변의 왕국, 태초의 왕국, 용궁, 무한한 마감의 지옥까지 이 방대한 세계관이 한몫했죠. 먼저 세계적인 대기업 썬더그룹. 회사 규모로만 보면 세계 1위. 작년에만 500조 매출을 달성. 규모가 큰 만큼 문어발 경영도 쩔어주십니다. 가장 유명한 썬더전자, 정과장이 다니는 썬더건설은 물론 썬더시네마, 썬더랜드, 썬더피트니스까지 골목상권도 야무지게 냠냠하고 있죠. 하지만 휴가도 안 주고 야근을 5년 넘게 시키질 않나. 아예 가둬놓고 몇 년간 개발만 시키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악덕기업 같지만요. 노정 세계관에서 이 정도 정신줄 놓은 건 약과이죠. 라이벌 DBJ그룹에 비하면 천사 수준. 여기도 창업 컨설턴트, 편의점, 대학, 자전거 등 별의별 사업을 다 하는데 득보잡, 아니 등보장 회장의 이니셜을 따서 그런지 만년 2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유명한 게 있다면 회장의 피리. 30년간 온갖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청을 들락거리고요. 평소엔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해외에 도피해 있죠. 반면 썬더그룹의 김 회장은 청렴한 편입니다. 경영이념은 직원이 땀 흘려 번 돈은 반드시 직원의 손에 직접 쥐어줘야 한다이고요. 교육에 대한 일념으로 썬더대학교를 건립,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로 키웠죠. 또한 큰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습니다. 썬더그룹은 이런 유능한 경영자 김 회장이 삽 하나 가지고 이룩한 회사. 그런데 미스테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회사가 잘 굴러간다는 것. 업무 시간에 블로그하고 자고 일 안 하기로 소문난 정과장. 업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무려 중위권. 물론 히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더 심한 직원들이 넘쳐난다는 건데요. 업무 시간에 인기 투표나 하고 컴퓨터는 쓸데없는 자료로 꽉 차 있었죠. 그것뿐인가요? 손녀딸 앨리스는 틈만 나면 사람을 갈아치우고 정신인의 집 근처로만 지하철 노선 몇 개를 뚫고 돈을 흥청망청 써대죠. 직원들은 일을 안 하지, 돈은 막 쓰지. 어떻게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엔 썬더그룹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비선실세 부회장이 있죠.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부회장이 내리는데요. 흑막에 숨어있는 부회장은 독일계의 유능한 경영가로 소문나 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회장도 쩔쩔 매는 걸까요? 그의 정체는 바로 댕댕이 알베르토. 네, 댕댕이요.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는 30년 전에 행방불명되고 외아들과 며느리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회장에게 남은 건 손녀 앨리스와 아들의 반려견 알베르토뿐. 그래서 이 둘 얘기라면 껌뻑 죽죠. 알베르토에겐 부회장 자리와 30%의 지분까지 물려줬다고. 노정을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바로 이 정령들. 밥을 축내지도 않고요,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히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부터인지 가족들 사이에 완전히 스며들었는데요. 맨날 하는 거라곤 화장실 염탐하기, 밤에 정신이랑 놀아주기, 엄마랑 바닥 청소하기 등. 왜 있는지 모르겠죠. 뭐 집에 위생과 배변
활동을 위함이라고나 하지만 얘네 때문에 세금이 더 나간다는 게 함정. 그렇다면 이 정령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짜자잔. 노란 차원의 띠로 이루어진 이곳이 바로 정령계. 정령들이 사는 세계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포개져 있는 모습이며 차원의 띠 위에 각기 다른 정령들의 나라가 놓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원의 띠는 매우 길기 때문에 띠가 포개지는 상황에는 다른 세계끼리 맞닿을 수도 있으며 각 정령계가 서로 협력하며 지내긴 하지만 허가가 없으면 절대 상대 정령계로 갈 수 없는 조약도 존재하죠. 먼저 정령계의 상층부는 대변의 정령들의 거주지인 대변의 왕국, 대변량으로 살아가는 세계라는 인식 때문인지 엄청 지저분할 것 같다고요? 노노. 모두의 예상과 달리 먼지 한톨 없는 깨끗한 세계라고 하죠. 단 주변이 온통 화장실과 변기로 가득 찬 거 빼면요. 다음은 정령계의 중앙부에 위치한 청정지역인 바닥의 왕국.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인데요. 바닥을 제외한 모든 것은 더럽혀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직 청결하고 넓은 어머니 바닥만이 펼쳐져 있으며 바닥 자체가 오버 테크놀로지라 그저 누워만 있어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층은 절약의 정령들의 거주지인 절약의 왕국. 절약의 왕국은 정령계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모든 일에 한치의 낭비도 없게끔 생활한다고 합니다. 가장 밑에 위치한 무한한 마감의 지옥. 이곳은 정령계 끝자락에 있는 블랙홀로 과로에 빠져있는 나자카의 얼굴이 입을 벌린 형태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차원의 띠를 만들어낼수록 정령계는 서서히 밀려가 마감의 지옥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죠. 이외에도 소녀의 왕국, 아재 왕국, 나무의 왕국, 보석의 왕국 등 만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24만 8200개의 정령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 무수히 많은 왕국이 존재할 거라 예상되죠. 최근 3계에서 정령계의 근원이 되는 세계인 태초의 왕국이 첫 등장을 했는데요. 정령계를 이루는 차원의 띠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차원을 생성하는 생명의 마법진을 만들어 새로운 신생 정령국의 차원의 띠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새로운 정령국이 생성되었다면 맨 앞에 있는 정령국들은 컨베이어 벨트 마냥 조금씩 밀려나 최후에는 정령계 끝에 위치한 무한한 마감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왕국에서는 적정 속도를 조율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다고. 누둥. 10년 뒤 세월을 직방으로 맞아버린 녀석들. 특히 바닥이는 두 배로 맞은 느낌이죠.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난 듯한 모습의 정령들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정 세계관 10년 후 이야기를 다룬 시즌3는 천화 동안 인류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았던 사악한 작가들이 8인의 용감한 용사들에 의해 봉인이 되었지만 10년 후 갑자기 봉인이 풀려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연재하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한 작가들에 의해 세계관의 대혼란. 정신줄 세계는 인간과 정령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줄거리가 되었죠. 전 시즌과는 다르게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정령들의 등장과 함께 인간계의 경제와 회사들이 급변하며 인간과 정령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지구와 정령계가 융합된 후 마구잡이로 차원을 부수고 탐닉하는 인간들의 지친 정령들은 인류에게 보복하고자 정령 유니언이라는 정령들의 연합을 세웁니다. 바닥, 배변, 절약의 정령을 시작으로 모든 정령계가 모여 정령계의 우월한 기술력으로 복수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는 3계에서 계속됩니다. 안드로메다로 간 설정의 노치마 정신줄, 전체 등장인물 중 최다 출연을 자랑한 엑스트라, 얘한테도 설정이 있습니다. 아따맘마처럼 작업 속도 늘리려고 단순화한 줄 알았는데 애니 마지막 회에서 모두 한 사람으로 밝혀졌죠. 네, 이게 모두 한 사람입니다. 와? 강호원도, 춘치원도, 존라도, 기영상도, 지회주도, 지방의 이름으로 구성된 세계관 최고의 인기 그룹 지방5. 내자 이름이랑 지방이랑 그룹명은 동방신기, 데뷔일은 빅뱅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방5의 데뷔일은 빅뱅과 동일한 2006년 8월 19일이란 사실. 홍과제리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캐릭터 손가락을 4개로 그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치마 정신줄은 애니판과 웹툰에서의 손가락 개수가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애니에서는 5개, 웹툰에서는 4개, 웹툰에서 손을 다쳐 손가락 5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확했죠.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JTBC에서 실사와 시트콤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정신이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셉에서 매드만 남고 대부분의 캐릭터성도 다른데요. 원작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보면 꽤 재밌다고 하네요. 2009년 연재를 시작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치마 정신줄 3기도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라도 되는 스폰지밥의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오란씨?